건강하시고. 와, 안내도. 이거 안내도 엄청 앤틱하다. 와. 와, 이거 안내도가 문화지 않냐? 이거 약간 미얀마에서 얼마 전에 봤었던 그런 직접 그린 느낌. 진짜 직접 그렸는데? 요즘에 이런 안내판 진짜 보기 힘들잖아요. 이거는 교체가 된것 같아요. 아, 여기도 진짜 오랜만에 옵니다. 네. 오랜만에. 원성왕은 798년 12월에 별세했다. 사후왕의 유해를 봉덕사 남쪽에서 태웠다고 하는데, 삼국사기에는 화장한 후 왕의 유해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기록이 없다. 문무왕이나 효성왕처럼 화장하여 유골을 바다에 뿌렸다는 기록도 없다. 다만 삼국유사에는 왕의 유해가 경주 토암산 서쪽 동곡사에 있다는 기록이 있다. 능치고는 좀 이상한 괴령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렇다. 괴령을 조성한 자리에는 본래 절의 연못이 있었는데 연못을 메워 능을 조성했다. 그런데 원래 샘이 솟는 곳이다 보니 물이 괴어 왕의 시신을 바닥에 그대로 안치하지 못해서 양쪽으로 관을 거는 장치를 만들고 거기에 시신을 안치했다. 그래서 걸 괴과자를 써서 괴령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괴령은 1950년대까지 문무왕의 가묘로 알려졌었다. 1955년 정인보 선생이 괴령이 문무왕릉이라는 설을 부정했고, 이 무덤이 원성왕의 무덤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숭복사 비문이 판독된 데다가 아침이 좀 많이 오늘날 적었어. 문무대왕릉으로 알려진 대왕암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에피타이저 정도밖에 안 나와갖고. 예. 여기 성물이 특히 좋죠. 괴령은 신라의 왕릉 중 완성도가 높고 보존 상태가 뛰어나기로 손꼽힌다. 괴령의 12지 신상이나 여러 성물들은 그야말로 괴령의 백미라 할수 있는 유물들로, 이 석상들은 보물 경주 원성왕릉 석상 밑석주 일괄로 지정되었다. 괴릉 더 이전 시대의 왕릉은 봉분 자체는 거대하지만 능원이 간략하고 더 이후 시대는 왕권 약화로 다시 단순화된다. 원성왕릉과 완성도가 비견되는 것은 흥덕왕릉 정도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흔적이 강하게 보인다. 이 석주도 굉장히 다른 데서 보기 힘든 그 신라 무덤에서도 다른 유적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석주들이 양옆에 이렇게 있고, 특히 이 무인상 딱 봐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잖아요. 중앙아시아 계통의 인물일 것 같은데 복장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죠. 성물 중 무인상은 눈이 깊고 코가 큰 서역인의 모습인데, 그 모델을 두고 소그드인 페르시아인이라고 추정한다. 최소한 중동 지역 사람이 모델임은 틀림없으므로 당대 신라가 서역과 교류가 있었다는 한 증거가 되었다. 무인상은 앞으로 칼을 짚고 갑옷은 외투 안쪽에 입었으며, 뒤쪽에는 복주머니 같은 것을 찾는데 계산기 역할을 하는 주판 등을 넣는 산낭이라고 추정된다. 흥덕왕릉에도 비교적 밋밋하지만 비슷하게 무인석상이 서역인의 형상을 하였다. 이 무인상이나 석사자 등 성물의 구성, 괴령의 앞에 놓인 단면 육각형 기둥, 그리고 무덤과 배치 관계를 보면 당나라 영향을 거의 직접적으로 받았다고 해도 될 만큼 많이 닮았다. 아마도 신라 후기부터 당의 복식이나 일부 제도들을 모방했으므로 당나라 묘제를 왕의 무덤에도 비슷하게 적용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렇다고 당나라의 제도와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 12지 신상을 장식한다거나 봉분의 둘레에 난간석을 만들거나 돌담을 둘러치는 장식들은 신라의 고유한 요소이고, 석사 자상의 배치 또한 당나라 양식과 차이가 약간 있다. 어찌됐든 신라가 그만큼 7, 8세기 동아시아를 휩쓴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음을 보여주는 요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게 뭐 도깨비를 상징한다, 뭐 서역인이다, 어떤 그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그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실크로드와 관련된 외국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는 뭐 확실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확실한데, 왜 이런 사람들이 지키고 있냐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는 아마
그쪽의 어떤 문화와 문화가 전달되는 경향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라가 실제로 굉장히 예, 국제적인 국가였거든요. 제가 이제 가야고봉군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면서 예, 우리나라 고대인들에 대한 생각이 막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나라 고대인들이 그 바닷길로 해가지고 굉장히 교역을 많이 했어요. 다양한 국가들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뭐 몇몇 가지 증거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도 예, 몇몇 선생님들의 논문들이 예, 있는 것을 제가 예전에 봤었는데 지금 뭐 내용을 자세하게 얘기하자고 하자면은 뭐 제가 까먹은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걸 유튜브로 만들면은 제가 다시 소개를 하겠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원성왕릉에 있는 이 다양한 그 좀 약간 이질적이라고 해야 되나 독특한 이 성물들이 굉장히 큰 문화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무인상 자체가 단독으로 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독창적이잖아요. 다른 지역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이런 비슷한 무인상이 예, 전국의 몇몇 군데 유사한 시기에 전국의 몇몇 군데에서 나온 데가 있죠. 예, 절터 같은 데서도 남원의 만복사지에도 이제 비슷한 상이 뭐 닮았다고 하기보다는 좀 이질적인 상이 보이기도 하고 이게 누가 주목을 하고 있진 않지만은 수능에 있는 그 읍내리 고분 내에 있는 벽화에도 예, 저렇게 생긴 분이 이렇게 막 그려져 있죠. 예. 저도 한때 저기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살펴봤거든요, 자료를. 그리고 논문도 막 뒤져보기도 하고. 예. 여기 경주대학교에 계신 그 임모 교수님 예, 논문도 막 살펴보기도 하고 하면서 되게 한때 열심히 공부를 했었는데 오늘 뭐 갑자기 와서 그 내용을 다 기억이 나진 않는데 아무튼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우리 신라의 국제적인 교류의 양상을 보여주는 유산인 것은 예, 확실하다. 예, 그것만큼은 예, 확실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귀엽게 생겼죠. 호랑이라고 해야 될지 사자라고 해야 될지 이빨을 저기는 이빨을 막 엄청 내놓고 있어요. 표정이 되게 익살스럽지 않아요? 되게 귀여운 커다란 개 같아. 원성왕릉은 저 무덤 가는데 한참 걸리네. 예, 성물들이 재밌어가지고. 조선시대에는 이제 석호라 그러죠. 석호랑 석양이 지키고 있고 그 밑에 무진석하고 무인석이 이제 석마 옆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이거를 이제 석호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생긴 거는 석호가 아니라 사자 같거든요. 뭐 저기 갈기 같은 것도 있잖아요. 석사자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석사자들. 이렇게 있고 그 뒤에 문인석이 있고 그 뒤에 무인석이 있고 그러니까 사자 뒤에 문인석이 있고 무인석이 있고 그 뒤에 기둥이 있는 석주가 있는 예, 이런 형태로 지금 성물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예전에 또 어떤 다른 성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렇게 남겨져 있으니까 이 배치가 당시의 배치와 일정하다고 봤을 때 예, 굉장히 저희한테 당시의 흔적을 잘 보여주는 예, 유산 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뒤에 있는 소나무랑 굉장히 잘 어울리죠, 경관이. 이게 지금 영상에는 어떻게 찍을지 모르겠는데 소나무들이 정말 이뻐요. 예. 뭔가 그 덩쿨처럼 그 무덤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예. 무덤 밖으로 나가는
밖으로 나가 무덤의 어떤 그 영험한 기운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밖에서의 그 안 좋은 불안한 애군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어떤 가시덩굴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모습으로 제 눈에 보여집니다. 예. 왜냐면 이렇게 직선으로 쭉쭉 뻗어가 올라간 나무가 아니라 이렇게 막 휘어져가지고 서로 이렇게 엉켜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경우는 정말 한국적인 것 같아. 아, 내가 생각지 못했는데 이 소나무가 정말 한국적인. 사실 제가 소나무 같은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전공이 식물 쪽이 아니고 정말 문화재다 보니까 생물자원 쪽엔 관심이 없었는데 아, 이번 경주에서는 소나무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네요. 뱀이네요. 여긴 어떤 비석이 있었을까요? 오늘 날씨가 너무 포근하다. 말도 안 돼. 아,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예전에 왔을 때는 주로 사진을 주로 찍고 영상은 이제 중간중간에 꼭 필요할 때만 찍어 했는데 이런 걸 영상으로 찍으면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따로 정리하지 않아도 이 영상에서 이렇게 시간대별로 보여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보여지고 있는 12지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순서대로 사진을 찍어서 순서대로 정리하지 않아도 이렇게 영상에서 그냥 하나씩 제시를 해주면 거기 어떤 배치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거를 예, 영상 속에서 다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 손오공이냐? 미키마우스냐? 유니콘이냐? 여기는 저 학부 때 경주로 답사 와서 그때도 여기 교수님들하고 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 했었던 게 기억이 나요. 예, 연세대학교의 그 이인재 교수님하고 와서 설명을 줬던 기억이 나네. 그 사학과 교수님들하고 오면은 그 이게 문화유적이 답사로 오잖아요. 그럼 사학과 선생님들은 역사 얘기를 하세요. 예, 그 원성왕과 관련된 역사 얘기나 이런 거 하세요. 근데 문화재 저는 좀 그때도 이상했던 게 문화재에 오면 일단 뭐 역사 얘기는 앞에 이제 베이스로 깔아주고 그럼 참 좋겠지만은 문화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성물은 무엇이고 저 석주는 무엇이고, 가령 이 고분은 어떤 식으로 조성이 된 것이고, 뭐 언제 조성이 된 것이고 이런 얘기는 안 하시고 그냥 역사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듣다 보면 그러면은 그냥 사진 띄워가지고 교실에서 책 보면서 공부하지 굳이 여길 왜 왔는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나는 현장에 왔으면 현장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가령 우리가 63빌딩에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63빌딩에 가면은 63빌딩에 가서 63빌딩의 역사만 듣고 오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3빌딩이 이게 몇 층짜리고 이게 내부에 들어가 뭐가 있고 어떤 시설이 있고 뭐 때문에 만들어졌고 뭐 그래서 뭐 어떤 공법을 만들어졌고 뭐 겉에는 옛날에 금을 발랐다가 지금은 금이 아니라 금 색깔이 나는 어떤 물질을 발랐다는 등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건축과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맨날 역사 얘기만 해. 근데 그게 이제 건축과에 오면은 또 건축 얘기만 해요. 예. 제가 또 박사한테 건축과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러면 건축 얘기만 해. 건축만. 그리고 또 이제 미술사학과 이런 데도 다 따라가면은 또 이제 미술 얘기만 해요. 예.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게 체질이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난 이런 데 가면은 역사도 살펴보면서 문화유산도 살펴보고 미술 예술과 관련된 부분도 같이 살펴보는 예. 그리고 그렇게 살펴봐야 그 유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뭐냐? 그래서 한 분야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 아니냐? 예, 그 생각이 듭니다. 내가 사회생활을 못하는 건지 어르신 잘 보고 갑니다. 건강하시고.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 일주일간 경주에서 있으면서 지금 구사편찬위원회에 있는 이준성 박사랑 둘이서 다닌 적이 있는데 그 생각이 나네요.